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가성비 넘치는 대형 세단 한 대 준비했습니다. 1,000만 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최강의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 쉐보레에서 만든 대형 세단이죠. 바로 임팔라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1,050만 원입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5년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1000km 달린,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임팔라 2.5 LTZ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인기 많은 2.5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또 LTZ 최상위급 트림으로 준비해서 풍부한 옵션까지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차량, 1,000만 원 극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또 임팔라, 그 다음에 대형 세단 하면은 요거 블랙 컬러 아니겠습니까? 블랙 컬러,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하고요.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앞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 쉐보레에 이 뭔가 살짝 이 V자 형상의 엑스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되게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봤을 때 뭔가 그 카메라가 조금 보인다 할까? 네, 그런 느낌까지 들어서 확실히 머슬카 같은 느낌까지 들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그릴도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뭐 이런 엠블럼, 그 다음에 라이트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지금 양쪽 다 백한상도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범퍼 컨디션 면에서도 확실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본네트도 보시면 본네트도 이렇게 이 캐릭터 라인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듬직한 그런 대형 세단이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고요. 옆으로 넘어서 옆에도 보시면 옆에 휠도 큼지막하게 지금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휠기스가 없습니다. 어우, 깨끗하네요. 진짜 관리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타이어 보시면 앞에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대형 세단 하면 후륜 기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 차량이에요. 전륜이기 때문에 사계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국산차와 동일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질감도 없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크롬이 덮여있는 룸미러, 사이드미러, 이것도 임팔라의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도 경보장치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측면 보셨을 때 지금 문콕기스도 안 보이네요. 진짜 관리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지금 비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광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틴팅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휠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복원을 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휠기스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뒷타이어는 정말 많이 남았네요. 뒷타이어는 거의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태도 보시면 깔끔해요. 그냥 대형 세단, 예, 고유의 그 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깔끔한 이미지, 그 다음에 테일램프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임팔라, 그 다음에 배지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예, 트렁크 이렇게 열게 되면은 예, 트렁크도 이렇게 잘 열리는 모습. 그 다음에 임팔라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와, 트렁크 공간이 미쳤습니다. 와, 그냥 냉장고 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높이도 높이지만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고 시원시원한 공간성이어서 뭐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다, 예, 뭐 여기에 뭐 유모차 실어야 된다,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때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후방 옵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살짝의 휠기스는 한 게 있긴 하네요. 예, 이쪽은 살짝의 기스는 있고 여기도 살짝의 기스는 있습니다. 예, 복원은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측면부, 운전석 쪽은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휠기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살펴드렸는데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그 다음에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담배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배는 전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느낌도 나면서 거기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절하게 들어와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감성적인 부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어 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여기 대시보드 전체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시트 컨디션도 너무 깨끗해요. 네, 생활의 흔적도 크게 안 보이고 찢어진 데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 차량이 2.5, 예, 2500cc 휘발유 6기통 엔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예, 조금
의자 좀 빼고 설명드릴게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여기 조수석도 보시면은 전동 시트 들어가거든요. 예, 전동 시트 들어가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 LTZ 등급으로 들어가면서 추가 옵션으로 이 보스 스피커까지 들어갑니다. 네, 보스 스피커 음향까지 잡고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와서 여기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넘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에도 오른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트리천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거기에 핸들 열선 기능과 그 다음에 앞차와의 충돌 방지 기능까지, 예, 경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살짝 돌리게 되면 이쪽에 또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차선 이탈 감지 기능,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 버튼, 트렁크 버튼까지, 예,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깨알같이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계기판도 지금 RPM도 정상적이고요. 거기에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키로수 11만 1474km, 예, 아주 준수한 키로수까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전 차주가 또 이렇게 깨알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능까지 싸제 기계로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요것도 요 차량의 매력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중간 넘어가서 중간 보시면 중간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창 보여드리기 전에 이 임팔라, 이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 비밀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요. 요렇게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예, 여기에 뭐 요런 뭐, 예, 영양제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 지갑 같은 거 넣어 놓을 때 확실히 유용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도 다 터치예요. 터치 기능 모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예, 요것도 핸드폰 USB로 연결하면은 사용 가능한 프로젝션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후진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네, 꽉 차있는 옵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풍부한 옵션 다 누릴 수 있는 차량, 1,0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앞자리 공간 살펴봤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는 요즘은 조금 더 편하게 앉는다 하더라도 제 무릎이 닿질 않아요. 그 정도로 공간성 정말 좋고요. 머리 공간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레스트 빠져있고, 암레스트를 뺐을 때 여기에 미디어 기능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기능은 모두 들어가거든요. 이런 옵션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컵홀더, 네, 컵홀더 올라오는 이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예, 이것도, 예, 요런 디테일까지 잘 살아있는 차량이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량이 요 임팔라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엔진도 정말 정숙하고 거기에 또 에코텍 테크놀로지까지 들어가 있는 엔진입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숙합니다. 정말 정숙하고, 그 다음에 2.5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는 엔진 사이즈죠. 하지만 거기에 출력과 전체적인 내구성, 정숙성까지도 보장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1000km 달렸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보다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쉐보레 임팔라 2.5 LTZ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가 1,050만 원입니다. 네, 1,050만 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한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